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가 돼서 국민의 절망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버티면 세 가지 기둥은 경제, 국방, 신뢰라고 합니다. 경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고 국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어떤 건 신뢰입니다. 무신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맹자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나라입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라서 또 한때 군인이었던 남성을 만나 사랑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 답변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서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줄인 국방의 기관과 나라의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 바로 이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유사시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신성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하셨던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얼룩진 서모 일병의 황제 군복무 농단의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 군대에 다녀오신 많은 국민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 그분들의 비탄과 한숨과 분노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국민의 외침을 정부 여당이 계속 외면할 때 반드시 끝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